쇼컷은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아. 잡았을 때 이번에는 봐봐. 사이드 비중이 많아? 백 비중이 많아? 백 비중이 많지. 맞지? 그럼 여기서 이거 잡아줄 때 아까는 사이드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잖아. 이번 사이드를 조금만 잡아. 이만큼. 사이드 비중을 줄여. 백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가이드라인 잡아주는데 자,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더 길게 잡고 한번 잘라줘. 다시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잡고 한번 잘라줘. 그 다음에 길이를 봐. 길이를 봐, 이렇게. 길이 봐. 그럼 내가 봤을 때 적정한가 놓고 보면은 한 1cm 정도 더 자르면 될 것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잡고 1cm 정도 더 잘라줘. 잡고 1cm 정도 더 잘라줘, 이렇게. 끝. 이게 끝이야. 라인은, 쇼컷 라인은 잡고 잘라도 돼. 왜냐, 어차피 이 위로 뭐가 생기니까? 층이 생기니까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자르면 안 돼. 내가 원래 자르고 싶었던 것보다 기장을 한 1cm 정도 무조건 둬야 되거든. 그리고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거 귀 뒤에 어차피 꼽잖아, 이 고객이. 그럼 꼽았을 때 떨어지는 느낌 보니까 꼽았을 때 느낌 보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줘. 그럼 이게 베이스야. 일단 1차 베이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보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지금 라인 형태는 잘랐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위까지 여기까지 연결되는 레이어를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때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뒤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옥시피탈본 옥시피탈본에서 이어배까지 요만큼 머리 잡아줘. 요거 요거 머리 잡아줘. 그 상태에서 잘 봐. 잘 봐야 돼. 한 번에 자를 거니까. 그 다음에 잡고 이렇게 스퀘어로 들어. 그러면 여기 가이드가 있거든.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야. 이게 이 잡은 폭의 중앙 정도로 잡고 와서 플랫레이어 방식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가이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가이드에 맞춰서 스퀘어로 이렇게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층이 이렇게 생겨.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부드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층감 정도까지 보면서 기장 수정해. 이렇게. 그럼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뾰족하게 살짝 나오는 이 부분이 있거든. 이 부분만 살짝 제거해 주면 끝난 거야. 끝났어. 그리고 이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이거는 두 번째 미들존 쪽 머리를 이렇게 나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귀 뒤로 봤을 때 이 머리를 잡았을 때 엘리베이션 쓰는 거 보면 지금 귀 여기 있거든. 이거보다 낮게 잡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 가이드 보이잖아. 이 가이드에 맞춰서 똑같이 뒤에서 스퀘어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도 어떻게 하면 돼? 뒤로 갖고 와서 가이드 체크하고 뒤쪽에서 스퀘어로 잘라주면 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 뚜껑 부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는데 아까 귀 뒤 높이보다 층 낮게 설정했지. 그럼 마지막 섹션 얘만 내가 원래 잘랐던 각도대로 자르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살짝만 엘리베이션 줘서 내가 원래 잘랐던 높이보다 살짝만 들어서 커트를 해줘.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사이드 부분에 층을 좀 내고 싶으면 오버 디렉션에서 이렇게 당기면 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어떻게? 백사이드 쪽까지 갖고 와서 여기 보면 가이드가 또 이렇게 보이거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살짝만 내주면 옆으로 떨어지는 약간 B 형태 이렇게 층 떨어지는 거야. 그럼 끝이야. 여기서 질감 처리하면 돼. 이렇게 전대가 여기 라인부터 먼저 처리해. 이거 붙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아래로 붙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에서 앞날 쪽 요만큼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샤프하게 붙여줘. 얄쌍하게.
이거 레자로 해도 되고 틴닝으로 해도 되고 다 상관없는데 나는 블런트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 이렇게 하면 길이가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안 줄어들어. 최대한 해서 여기 얄쌍하게 빼줬어 이렇게. 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봐봐. 자, 지금 보면은 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포인트로 가거든. 여기가 모량이 어때? 제일 많이 몰리지. 많이 몰리지. 요런 부분들은 모량 많이 몰리니까 모량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쓰기 애매해지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포인팅으로 처리해. 여기는 포인팅으로 처리하면 가입밥도 없앨 수 있거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없어지지. 가입밥 부드러워지지. 잡고 포인팅 처리해주고 여기도 잡고 포인팅 처리해서 내가 위도한 느낌 정도까지 얄쌍하게. 그리고 요거 팁인데 차이가 있다. 봐봐. 포인팅 할때 가위 열고 빠지면서 이렇게 자르잖아. 빠지면서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안 잘려. 그냥 부드럽게 끝에만 살짝 나가거든. 거의 안 나가거든. 이만큼밖에 안 나가거든. 근데 들어가면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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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들어가면서 자르면 모발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끝에만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끝 뒤로 빼면서 잘라주고 전체적으로 모량 줄여주고 싶다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잘라주고. 차이가 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모발이 많잖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서 잘라서 모량 제거해주고 밖으로 빠지면서 잘라서 끝에만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잘라. 그러면 밑에 쪽에 지금 무게감 많이 줄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갑자기 또 위에가 무거워졌지. 이렇게 보면 원래 위에 안 무거웠는데 갑자기 무거워졌지. 그 위에 무거워졌을 때 얘는 지금 위에가 무거워졌는데 안쪽에 볼륨감 생기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으로 안쪽 무게감 잡힐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지. 볼륨감 좀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얄쌍해지니까 목에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숱을 친다고 뜨는 게 아니라 얄쌍해지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안 뜨는 거야. 근데 이거를 틴닝으로 하면 뜰 수도 있거든. 그거는 너네들이 맘인 거고. 나는 여기가 약간 살짝 이렇게 샤프한 걸늘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여기도 끝에 지금 보면 뭉쳐있는 부분들 끝에만 살짝 블렌딩 해주고. 가벼운 거좀 좋아해서. 근데 약간 니폰 스타일 좋아해서. 접고 끝에만 부드럽게 블렌딩하면 연결되면서 자연스러워지지. 그럼 이제 요 부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꼽아서 지금 이렇게 꼽잖아. 그러면 꼽았을 때 라인 쪽 머리 무거워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잡았을 때자 앞뒤로 움직여야 돼,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이거 옆으로 들어가야 돼, 위로 들어가야 돼? 위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귀에 꼽았을 때 앞으로 살짝 빠진 느낌이니까 위쪽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가볍게. 여기는 좀 많이 정리해줘도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꼽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밀려서 여기가 차는 거야. 여기가 차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가벼워지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가 가벼워지면 귀에 꼽았을 때 여기가 빵꾸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커트 자를 때는 여기가 빵꾸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살려내야 돼, 다. 그래야 귀에 이렇게 꼽았을 때 빵꾸 나지 않고 딱 차는 느낌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얄쌍해졌으니까 귀에 딱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무브먼트 돼서 지금 움직이니까, 머리가 움직이니까
움직임을 좀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러면 움직임을 좀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 잡은 상태에서 자, 맨 처음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단은 질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약간 모량만 살짝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로 잡아서 요거는 넘어가는 머리니까 넘어가는 머리 쪽 보면은 잡았을 때 어떻게 요쪽에서 측면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 여기를 얄쌍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머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다시 잡아서 뚜껑 머리 빼고 여기서 이 머리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리고 마지막 머리 요거는 가급적이면 안 걷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앞머리 라인 그대로 걷고 다. 그리고 여기서도 위에 가벼워지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느낌이 생겨야 되니까 옆에서 한번 밀어주고 여기가 좀 많이 뭉쳐있어서 여기는 좀 많이 밀어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그냥 가려고. 그래서 가볍게 하고 한 섹션 더 잡아서 여기도 너무 뭉쳐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빵꾸난 느낌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왜냐면 저 앞머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좀 샤기한 느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고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느낌 보면 거칠지? 잡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많이 넣어. 일부러 툭 잘라. 그리고 부드럽게 쭉 빼줘. 툭 잘라. 부드럽게 넣어줘. 툭 잘라. 부드럽게 넣어줘.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거칠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머리는 무조건 사면이야. 질감 처리할 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달라붙고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무조건 뜨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뒤에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너무 쉬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끝에까지 가위가 내려오면 뾰족해지고 중간에 툭 치면 구멍이 생기면서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앞머리 재단할 때도 지금 보면 이런 짧아지는 부분과 긴 부러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붙였어. 내가 앞머리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붙였어.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 짧은 머리가 없어서 여기가 길어져 있으면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공간이 없잖아. 붙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 짧아진 부분 때문에 얘가 끝에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야.